안녕하세요. 향기동동입니다.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? 오늘은요, 동맥경화에 쓸수 있는 좋은 혈자리 또 알아보고 또 혼자서 지압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그 혈관 질환에 쓰는, 동맥경화에 쓰는 혈은 이 후지란 혈이에요. 보면은 여기가 등입니다. 등이고요. 여기가 팔뚝이에요. 자, 팔뚝뼈의 뒷부분, 우리 그 인체를 뒤에서 본다고 생각하면, 자, 여기 팔뚝의 뒷부분, 이거 여기가 등이에요. 그러면 이 혈자리, 후지라는 혈자리는요, 우선 그 팔뚝 뼈의 그 바로 위에 있어요. 정중가운데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. 그리고 팔꿈치에서, 팔꿈치에서, 자, 뼈를 따라서 쭉 올라오면 거기에 후지라는 혈이 있어요. 그래서 팔꿈치에서 팔촌 위에 있다. 이렇게 잡는데요. 자, 이렇게 한번 보실 수 있어요. 자, 여기 팔을 제가 구겨볼게요. 여기가, 네, 팔꿈치입니다. 자, 여기가 팔뚝 윗부분이죠? 팔의 윗부분. 후면, 외측 또는 후면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. 상안골 위 뼈를 한번, 네, 뼈를 한번 만져보세요. 네, 여기 정강 뼈가 느껴지시죠? 네, 여기서부터 팔촌 위라고 했어요. 팔꿈치에서 팔촌, 손가락 4개가 삼촌을 의미합니다. 그래서 제 신체에서 후지혈을 찾아볼게요. 이렇게 6촌 올라왔잖아요. 이 6촌에서 2촌만 올라가면 되는데, 2촌홀은 한그 손가락 2개 정도. 예, 요 정도. 요 부분. 요 부분이라 할수 있어요. 후지혈이. 자기 부분, 자기 신체의 후지 부분을 만져보세요. 혈자리는 어떻게 좀쏙 들어간 부분이고, 좀 이렇게 압력이 느껴져요. 약간 지압을 하실 때 약간 아파요. 그 부분 찾아서 한번 지압해 주세요. 자, 이렇게 꾹 누르셔도 좋고,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마사지 하듯이 약간의 압력을 줘서 이렇게 원을 돌리듯 이렇게 지압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.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